안녕하십니까 자유시민 여러분. 저는 국민특검단 단장 변호사 이명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제하시는 경찰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집회는 무제한 보장이 원칙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고 제한하는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경찰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이동과 통행을 불필요하게 제한하지 마십시오. 경찰 여러분들의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저희들은 고소고발, 손해배상까지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불필요하게 제한하지 마십시오. 존경하는 외국 시민 여러분, 오늘 저희 국민특검단에서 나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국법법 철폐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국법법 철폐를 원천시키고, 국법 철폐를 막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우리의 유력한 정치수단, 국민혁명당의 창당을 축하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국법법 철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북한 노동당이 대남 적화전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수단으로서 생긴 부득이하게 생긴 자유조치일 뿐입니다. 만일 국가법을 철폐하려면 그 전제의 조건으로서 북한 노동당이 대남 적화전선을 포기하고 북한 핵을 지금 당장 포기하고 그리고 조선 노동당을 해체하고 북한을 민주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한 선행조치, 전제조치 없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무장을 해제하고 대한민국을 북조선에 갖다 바치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법법 철폐를 막아내고 이 패도한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최근에 창당된 국민혁명당, 국민혁명당의 창당을 축하하는 저희 국민특검단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의 창당으로 인해서 가장 두려워할 사람들은 둘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재인입니다. 우리 국민특검단은 오늘 국가보안법 철폐 반대, 그리고 국민혁명당 창당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그 메시지는 김정은과 문재인에 대한 우리의 성전포고입니다. 준비한 메시지를 낭독하겠습니다. 2021년 6월 5일 오늘 우리 국민특검단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훔치려는 도적 김정은, 그리고 그리고 도적 김정은에게, 그것도 비참하게 빌어먹은 죄 문재인에게 구한다. 너희 둘은 잘 듣기 바란다. 문재인과 김정은, 너희 둘은 분명 근본 없이 미천하게 태어난 것들이야. 김정은이 너는 내 할애비가 저지른 무참한 인권 유린과 살상으로 유지한 권력을 거저 삼키고 지금 그 권력을 삼키지도 못한 채 토악질하고 있는 애성에 불과하다. 그리고 문재인, 너는 내가 태어난 곳, 내가 태어난 날, 그리고 너를 낳아준 어머니가 누구인지조차 설명하지 못한 채 속임수로 권력을 빼앗아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고통을 주고 있는 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지금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끝도 없이 세상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여 그 더러운 권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 둘이 그동안 저지른 폐악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아 그 죄가 이미 하늘에 닿았다. 온 세상 사람들은 모두 너희들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땅속의 귀신들도 벌써 모두 너희 둘을 없애고자 응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너희 둘의 운명은 이미 경각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선포한다. 그리고 너희 둘의 운명을 재촉할 사건이 하나 더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 자유시민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스스로 정치 세력화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민혁명당의 탄생이다. 우리 국민특검단은 국민혁명당의 탄생을 열렬히 지지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자유통일과 북한 해방을 지향하는 국민혁명당의 정당 정책도 적극 지지한다. 김정은과 문재인, 너희 둘은 지금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착각할 것이다. 언론을 물리고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 장악하여 너희 둘 소나기에 쥐고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착각할 것이다. 그리하여 거짓 언론으로 국민들을 사육한 한편 수사와 재판으로 국민들을 탄압하면 너희 둘의 권력이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것이다. 심지어 너희 둘은 대한민국 야당이 당대표 선출까지 개입하여 야당을 너희들의 몸통으로 만들어버리려고 술책을 부리고 있음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김정은과 문재인 너희 둘이 사이와 부정선거의 경험을 악용하여 여론조작, 선거 조작의 불법까지 동원해서라도 결국 야당 대표를 너희 둘이 원하는 자로 세울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 둘의 폐악질도 이제 그 끝이 머지않았다. 드디어 대한민국 자유시민들이 국민혁명당을 통하여 스스로를 정치 세력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리 자유시민들은 국민혁명당을 중심으로 이제 스스로를 정치 세력화하고 그리에 단결하고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반역의 무리들을 모조리 남김없이 처단할 것이다. 김정은과 문재인 너희 둘에게 맞서 싸우지 않는 자들은 모두 반역의 세력들이다. 특히 너희 둘의 너희처럼 변한 국민의 힘당은 더 이상 야당도 아니고 국민들의 정당도 아니다. 너희 둘의 부역함은 그것이 비록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모조리 너희 둘과 함께 처단되어야 할 반역 세력들일 뿐이다. 우리 국민특검단을 비롯한 자유시민들은 이를 보고 싶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어떻게 문재인 정권
24년 만에 나라를 이토록 망가뜨리는 것입니까? 당장 문재인은 내려와야 됩니다. 당장 문재인을 끄집어 내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경찰들 이토록 망가뜨리는 것입니까? 당장 문재인은 내려와야 됩니다. 당장 문재인을 끄집어 내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경찰들 지시에 잘 따라주세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경찰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문재인밖에 없습니다. 제가